요렇게 요렇게 비틀어도 잘 비틀어지죠? 자르니까 요렇게 됐어요. 오이장아찌를 담궈 보겠습니다. 오이가 어떤 오이가 좋냐 그러면요, 이렇게 통통해야 돼요. 조금 크면 좋겠지만 좀 작아도 이렇게 통통해야 절이면 수분기가 빠져나가면서 좀 작아지면서 오돌오돌 하거든요. 그래서 요런 거를 구입해 주세요. 오이지에 부을 소금물을 끓여 보겠습니다. 씻은 오이를 차곡차곡 넣으세요. 이게 물기가 이렇게 조금 있다고 해서 꼭 굳이 닦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씻어 물기만 쭉 건져내면 돼요. 해년마다 담아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오이를 이렇게 차곡차곡. 항아리 해도 좋지만 항아리 하면 나중에 김냉에 넣기 나쁘니까 그냥 바로 통에다가 하는 거예요. 이 레시피대로 하더라도 날이 더워지면 소금의 양을 조금 늘려주세요. 물이 팔팔 끓죠? 요때 요 소금을 넣을 거예요. 조심할 거 없어.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. 그래서 스댄이 좋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완전히 소금을 녹여주세요. 이거를 끓는 물에 소금을 안 녹이고 찬물에 녹여서 오이 장아찌를 담으면요, 다 물러요. 저 옛날에 좀 귀찮아서 그렇게 해봤거든요. 끓인 물이 들어가면 오이에 딱 닿는 순간 오이가 갖고 있는 수분을 딱 빼내잖아, 빨리. 그리고 빨리 절여지는데 찬물을 하면 그냥 천천히 절여지면서 그냥 물러버리는 거예요. 자, 이제 보면 소금이 다 녹았어요. 자, 소금물이 팡팡 끓으면요, 된 거예요. 자,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 통에다가 소금물을 부어야 되는데요, 바로 여기다 이 화상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접시나 스텐이나 이렇게 딱 엎어놔요. 그리고 물을, 우리 마님들 보시라고 옆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. 이렇게 살 떨구는 거예요. 이렇게 스텐 엎어놓고 부으니까 좋죠? 이 작업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이렇게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이렇게 좀 해놔요. 그래야 다음주 제가 오면은 또 완성작이 나오니까. 다 됐다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. 물러지면서 익어버려요.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눌름판을 하나 해줘요. 물을 가득, 가득 담아서 돌같이 쓰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실온에다가 일주일 더 보세요. 그러면 익어요. 천천히.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요. 오이지가 일주일 됐는데요.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이게 눌림판이에요. 아우, 너무 맛있게 잘 삭았어요. 그리고 어때요? 보들보들하죠? 이렇게 쪼그룩쪼그룩. 그리고 이렇게 오이지를 담가놨을 때 이렇게 고리지면서 탁 오그로 붙으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꺼내놓는 건데요. 마님들은 그냥 바로 김치통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드시면 돼요. 그때는 꼭 눌림판을 해주는 게 좋아요. 맛있게 됐는데 만약에 냉장고에 넣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한 일주일 정도는 밖에다 더 두셔도 돼요. 이렇게 노랗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.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도 잘 비틀어지죠? 참으로 맛있게 됐어요. 제가 잘라볼게요, 판을. 이렇게 됐어요. 자르니까 이렇게 됐어요. 맛있는 오이지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